만약 그 순경분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그분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없었다면, 저도 엄마도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만약 과거에서 무전이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다 끝내고 그때 얘기하자. 소중한 사람을 지켜달라고 하겠지. 무전은 다시 시작될 거예요. 그땐 경인님이 날 설득해야 합니다. 1989년에 이 제안을. 과거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릴 수 있어. 이 무전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범인을 잡을 수 있어. 8차 이미선 25세 9차 황민주 버스 안내요. 10차 김원경 22세 이재한 형사가 무전을 하고 이미선이 살아나고 난 뒤 희생자는 한 명이 줄었지만 피해자는 똑같아. 황민주, 김원경 피해자들은 똑같은데 범행 시간이 모두 앞당겨지고 범행 장소가 변했다. 경기 남부 연쇄살인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경찰 중에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7차는 삼봉국도 옆 갈대밭, 8차는 현풍역 기찻길. 무전으로 바뀌어진 현풍역 비수사건. 그때 범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 범행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무슨 일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주로 숲을, 갈대밭, 논두렁, 인적이 없고 관찰이 용이하지 않은 폐쇄적인 장소. 8차, 9차 피해자도 원래 살해된 장소는 논두렁길과 약수터였지만 바뀐 장소는 슈퍼앞, 골목길, 비교적 통행량이 많은 오픈된 장소다. 범인의 사냥터가 바뀌었다. 도대체 왜지? 1차부터 9차까지 피해자들 인적 사항이야. 아니 글쎄, 이 사건은 안 된다니까. 그만하고 자료 좀 검토하시지. 범행 사실이 바뀐 걸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 내가 찾아내야 해. 범행이 앞당겨진 이유를.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기 전에 범인을 찾아내야 해.